김유신은 삼국시대 신라의 삼국통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장수입니다. 595년 진평왕 때에 태어나 673년 문무왕 때에 사망했습니다. 김유신은 신라의 투왕한 가야 왕족의 후손으로 진골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15세에 화랑이 되어 낭도를 이끌고 고구려 백제와의 전투와 귀족층의 반란 진압에서 공을 세워 중요 인물로 성장하였습니다. 누이와 결혼한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에 즉위하면서 정치적 위상이 더 높아졌습니다. 660년 정월에 귀족회의의 순회인 상대 등이 되었고 삼국통일 전쟁 과정에서 신라를 이끄는 중추적 구실을 했습니다. 후에 흥덕왕이 흥무대왕으로 추봉하였습니다.